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집 낡은 물건 자랑하기 대회입니다. 박수. 이런 게시물 양은 처음 봤다. 26페이지 아주 그냥 작정하고 대략 40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누가 과연 오늘의 수상자일지 볼까요? 뭐야 이 제목 끝판왕. 대한제국 1전. 1전? 야, 이거 뭔지 몰라도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건 거 같은데. 아니 1907년 이걸 왜 가지고 있는데요? 되게 또 놀라운 게 뭔가 크게 훼손된 거 같진 않아. 신기하긴 하네. 근데 약간 동전에 큰 감흥은 없다. 잘 모르기 때문에 감성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아, 너 약간 감성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뭔지 알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감성이지. 롤리포라. 저희 집 책꽂이 한 켠에는 이렇게 생긴 상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일단 이 상자부터가 좀 오래된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렇다고 말해줘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 보여. 그 상자 열면 이렇게 뭔가 종이가 엄청 많아요. 학종이야? 대략 80년대 후반 저희 어머니 중학생 때의 것들이라서 저도 모르거나 아예 처음 본 상표 꽤나 많더라고요. 딱 내 초등학생까지 종이학이 있었거든? 유리병 안에다가 종이학을 천장 접어서 선불하면은 그 마음이 전해진다. 그 옛날에는 학종이를 팔았거든? 화장실 타일처럼 생긴 거. 이거... 이걸 겁나 열심히 접어서 건네주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 나도 건네줬었어. 근데 차였어. 나쁘지 않아. 약간 내 추억이 떠올라서 종이학교는 나쁘지 않네. 핸드폰 추억팔이 해봅니다. 아 사이온. 이때는 블루투스 되는 거 최신 기종이어가지고 회사 로고보다 커요. 지금으로 치면은 Z 플립 폴드처럼 접히는 수준이나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파일이 전송되는 시대였다고 그랬대. 엄청난 과학기술이었다고. 아하 여러분, 요즘은 그거 아시죠? 배터리를 뺄 수 있다고 하면 최신 기술인 줄 아는 거. 요즘 애들은 배터리를 교환한다고? 이게 미래 기술로 생각하나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게 세대 차이야. 이런 거 하면 올리려고 가지고 있던 거. 미만님. 와우, 무전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전기 아닙니다. 2007년도 지식인. 이 핸드폰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세요. 이 당시엔 60에서 70만원. 이야 비쌌네. 이 당시 2007년도 67만원이면은 내장 메모리가 80메가에 카메라가 300만원 하소? 80메가가 어느 정도냐면 DSLR로 찍은 카메라 한 장이 80메가가 넘어요. 번개 장터 SH770팜 가격 0원 필요하신 분. 엄청난 신기술인 음성 다이얼 기능. 오, 말하면 전화 걸어준다고? 이 뭐지? 한번 봐야겠다. 아니 이게 뭐야? 이름을 말하세요. 아니 이제... 오. 말로 거세요. 아니 이게 안 먹은 옛날 음료. 2009% 야구? 먹으면. 이거 술탄이잖아.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고. 캔이 따지기나 캔에 녹슨 거 아니야? 왜 이래 이거. 왜 안 땄어. 언제 건지 모르는 사이다. 2009년 콜라. 그러니까 묵혀 먹을수록 깊은 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술탄이다. 이거 좀 웃기다. 적어줘야지. 크덕님. 나 시서 키보드.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도 의의가 없네. 일단 게임 진짜 많이 한 흔적이죠. 왜 상형문자 됐어 이거. 왜 이래. 이거는 뭔데. 울버린이 긁을 것 같는데. 아 일단 이제 영상을 또. 제일 잠시만. 시서야 뭐야. 아니 얘가 왜 다 덜그럭거려 이거. 7년 전부터 이미 청축이 있었어요 여러분. 청축, 백축, 갈축, 저리 가라. 진정한 축, 방갈축. 하나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죽여. 씨. 아니 이건 죽이라고. 이거 뭔데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쥐 파먹었어? 이거 뭐야, 테이프 아니야. 그래도 다행인 거는 눈과 입은 살려줬어. 이 친구만큼은 보존해줬다. 언제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테이프 붙여주심. 눈물! 눈물 타임입니다. 아 할아버지. 스승의 키보드와 죽여줘 패드. 이게 진짜 낡은 물건이야. 오래된 동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낡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컨텐츠 이해도다. 가장 낡은 물건. 사람입니까? 이건 뭐야 이거. 사람이 낡았다고 한 건 아니지. 아 맞네.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래되고 반만충년은 16년 된 제 누나라고 합니다. 허허 이러면 안 돼요. 누나 얼굴 가려주는 당신 설타군요. 누나도 블루님 팬이라서 얼굴 안 가렸다가 걸리면 숨져요.
아 이거 영상에 꼭 넣어야겠다. 누나 팔면 안 돼요 선생님. 돌검? 저희 삼촌께서 바닷가에서 주우시고 양파 까실 때 쓰던 돌검입니다. 아 선사시대 돌검을 양파 깔 때 썼어요. 아니 삼촌이 파밍을 개잘하시네. 양파 깔 때 썼다는 게 개웃기네. 양파 까는 사진까지 넣었으면은 아 이 레전드였는데. 구석기 시대가 12,000년 전. 단위가 만 년이네. 진짜 맞아 이거? 아니 이게 왜 아직 존재하지? 뽑아 가지고 양파 썰고 있어. 농담 아니고 찐 유물입니다. 최소 1,000년. 신석기 시대 나왔어. 지금 돌검으로 지금 양파 까는데 1,000년이라니. 의사 1,000년 딸이가. 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1,000년이.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 소니 워크맨 윈도우 98 훈민적은 플로피 디스크. 요즘 학생들은 저장 버튼이 왜 플로피 디스크 모양인지 모른다고 하던데 진짜인지요? 어? 저장은 국룰 아니냐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 이걸 모른다고? 골드스타 금성 현역이라고? 현역 죽여. 당연히 은퇴해야 되는 게. 이 금성이 진짜 내구성이 오졌어. 한번 사면 20년 거뜬했음. 이게 킹지의 힘이다. 이땐 킹지 대단한데? 70, 80년대 쉬었던 스케이트. 야 그 전쟁 사진 같은데 이건? 옛날에 막 그 독립 시위하다가 버려진 신발 뭐 이런 느낌이야. 녹슨 것 봐. 저도 저것들이 왜 아직도 집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들 수두룩하네요. 제가 올린 에어컨이랑 똑같은 거 쓰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정성추들입니다. 예, 1등 정할 시간입니다.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롤리포라 우리의 꿈과 희망 사랑 행복이 가득한 학종이가 있습니다. 프로 2009 프로야구 따이지도 않은 세어고요. 같이 쓱까 먹으면은 그냥 위세척 프리패스. 시서 키보드. 아니 무슨 벨이네 이거는. 죽음의 리라쿠마 있습니다. 태그 샵 리라쿠마 미안해. 아하 정성추. 아 이분이 그냥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골드스타 에어컨입니다. 현역입니다. 아직도 움직인다는 거에 충격. 자, 과연 1등은 아 죽여줘 마우스패드. 박수. 그러니까 주제에 딱 맞았던 것 같아. 날가 빠졌다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비주얼이었어요. 처음 이 마우스패드를 받았을 때 충격. 이게 진짜 마우스패드에 구실을 할까라는 생각부터 들었고요. 이 리라쿠마의 눈이 영혼이 없다. 서서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 네, 축하드리고요. 이분한테는 새 리라쿠마 패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다음엔 또 우리 뿔몬들의 재밌는 것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좀 죽여줘 유바. 인간이 미안해. 차 왜 굴러가. 제가 가져갈게요. 사랑하나. 귀엽다 대체. 귀여워. 안돼. 로스레노스 아래 동굴이 있잖아. 거기에 황금 미라도가 떠. 황금 미라도 네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걸 지나간다고. 야 이 도둑놈들아.